네, 우리 지역 리더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문광민의 리더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재식 광주 동구의회 의장을 만나서 지난해 성과와 의정 활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CMB 시청자와 주민들께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김재식 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CMB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그 지난 한 해에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구는 지난 한 해에도 눈부시고 더 나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동구청 공직자 그리고 우리 동구의회 여러분 정말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모든 발전은 우리 동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동네 방문 의정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인상이 깊은데요. 특별히 동네를 직접 방문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는 모든 구의원들의 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가장 큰 의무는 우리 주민 여러분과 스킨십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동구의장으로서 그 수많은 행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보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주민 여러분께 현장의 생생한 그 민원이나 네. 의견을 듣는 것이 정말 저희 의정활동에 현실적인 활동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주민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 제 스스로도 이렇게 기운을 얻는 것 같아서 늘 그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동네를 방문해 보면 어떤 것들이 좀 보이시나요? 저는 동네 방문 시에 이제 크게 그 목적이 있는 방문과 목적이 네. 없는 방문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목적이 있는 방문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에게 그 민원도 주시고 하시는 것들인데 네. 그 예를 들면 뭐 가로등이 필요하다든지 어디 시설물 그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네. 어디는 뭐 방역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걸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눈에 들어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이제 목적이 없는 방문이라면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동구는 그 구도심이 또 많고 또 새로운 환경이 막 변화가 많이 된 지역들이 많은데 네. 거기에는 이제 어떠한 사업들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그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네. 늘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저는 다 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선 의정 활동에 이어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일들이 많았을 텐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저희 동구의회에서는 7분의 그 의원님들께서 조례라든지 네. 다른 정책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계시죠. 네. 근데 그 중에 일단 제가 이제 제정했던 조례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보자면 네. 일단 그 자립 준비 청년들 네. 위해서 이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그동안에는 그 경제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받아왔다면 네. 이 친구들을 만나 소통을 해보니까 이제는 정작 그 자기 친구들끼리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네. 그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 친구들과 좀 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네. 일을 조금 더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네. 어린이집에 그 종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인권이라든지 그 처우 개선 부분에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그 관내 작년 한 해에도 그 크고 작은 화재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화재 피해를 당하신 분들 정말 좀 급작스런 그런 피해를 당하시고 이제 공경에 이제 처하신 분들에게 좀 네.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던 것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했는데 네.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 정부나 시에서 그 표상적으로 항상 일률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조례가 그런 지원이 아니라 네. 우리 소상공인들 분께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네.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던 것도 참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의장님께서 하신 활동을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이나 또 지원책이 두드려져 보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이해가 좀 적절할라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대학생 시절에 네.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좀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집에서 먹을 걸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었는데, 네. 제가 아들로서 할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청와대에 편지를 한통 썼습니다. 네. 500만 원만 좀 도와주시면 제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성인이 돼서 몇 배로 갚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아마 그 절박한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정치를, 그리고 또 의원으로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늘제 정치 철학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는 정치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정책이나 사업들은 이렇게 약자나 어려운 분들의 좀 중심에 맞춰져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고 또 동구의 현안이기도 한데요. 과거 광주 상권의 중심지였던 동구의 상권 회복을 위해서 여러 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안들을 좀 마련해 놨습니까? 네. 전체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동구의 상권 활성화죠. 근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 상인 여러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더불어서 수요자 중심,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는 우리 상권별, 상인회별, 상가별로 그 상인분들하고 이제 간담회나 공청회를 저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충장로 1, 2, 3가를 시작으로 이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우리 구청과 소통 채널이 하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이게 잘그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면 상인 여러분들 또 주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책들이 잘 시행되리라 기대합니다. 네, 모든 경제 활동은 인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광주의 다섯 자치구 중에서 동구의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인구가 증가하려면 살기가 좋아야 될 것입니다. 네.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구가 5개 구 중에서는 인구가 가장 적지만, 네. 5개 구 중에서 가장 살 만한 삶의 질이 높다 하는 것은 지금 잘 알려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동구는 인문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 사업이나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서 조금 더 윤택하고 재미있는 동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2023년에는 동구에서 처음으로 관광문화재단이, 문화관광재단이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동구 주민 모두가 그한 사람이 일 동아리를 갖는 것을 목표로 최근에는 동아리 연합회가 또 출범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동구가 재미있고 살만한 도시로 소문이 난다면 자연스럽게 인구는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젠 지방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 조직 구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변화 지금 체감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저 이맘때 이제 시민비를 통해서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목표를. 그런데 충분히 저희는 그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처음으로 지방자치 제도가 네. 개정이 되면서 이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정책지원관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조례를 발의하신다거나, 네. 그리고 어떤 자료를 수집하거나 연구를 할때 정말 더 내실 있고 꼼꼼하고 그리고 전문성 있는 그 일들을 할수 있게 되어서 네. 이제 주민 여러분들께 보다 큰 혜택으로 돌아가는 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홍보팀이 신설이 되면서 네. 그동안에는 조금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네. 현장에서만 이렇게 뵀다 하면 조금 더 우리가 SNS라든지 특히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이제 조회수를 보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회가 그리고 또 우리 구청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더 많은 이해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희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려서 정말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장님, 갑진년 새해 또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을 텐데요. 이 정책 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또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인문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문과 문화를 접목시켜서 우리 동구 주민들께서 재미있고 보다 삶이 윤택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네. 꾸준히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이제 내년부터, 올해부터겠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인데 통합 안전 마스터 플랜을 시행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플랜은 우리 동구는 몇 해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학동 4구역 참사라든지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여러 이제 사업들을 하다 보면 이제 불의의 사고로 네. 안전상의 문제로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 축제를 한다 하면 우리 구청에는 이제 수많은 과들이 있습니다. 네. 이 해당 실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모든 우리 동구의 사업들인 것인데 네. 예를 들면 그 충장축제 추진단이다 하면은 우리 이태원 사태를 예를 들어보면 네. 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 그 어느 일정 구역 안에 몇 명의 인원이 뭐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안전상의 문제를 체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여성아동과다 하면 그 어린이집의 뭐 아동학대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노인장애인과라 하면 경로당 어르신들의 그 안전상 문제 뭐 낙상이라든지 그 건강상의 문제를 어떻게 또 점검할 것인지 네.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뭐 도로과라 하면 그 가로등이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그 여성들의 그 귀갓길에 네. 뭐 성추행 문제라든지 곳곳에 모든 실관과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동구청 공직자분들께서 수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물론 안전을 항상 유념하시고는 계십니다. 네. 하지만 그러더라도 그 불시 이렇게 생기는 이 안전상의 안전 사고의 문제들을 네. 우리 동구에는 그 주민 안전 담당관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각 모든 실관과에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안전에 관련되는 네. 매뉴얼이나 지침들을 만들어서 이게 그 해당 공직자분들은 그 사업에 매몰되다 보면 안전은 솔직히 좀 뒤로 좀 밀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 주민안전담당관실에서 전체 그 과에 매뉴얼들을 전부 다 만들어낸 후에 이게 제대로 모든 사업을 할 때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될 것인지 사전에 이렇게 점검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통합 안전 마스터 플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된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안전 사고 문제가 줄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우려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 끝으로 새해 다짐과 지역민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CNB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동구의 의장 김재식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도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기억을 뒤로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동구의장으로서 올해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 싶고 행복한 동네를 만들고 싶고 주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신이 나고 흥이 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갑진년 용해 새해에도 주민 여러분과 끊임없는 소통을 바탕으로 희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